야소 지역에서 한동안 논란이 불거졌던 소미산 불법 훼손지에 대한 복구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시의회가 시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해봤더니 완전 복구가 아닌 부분 복구인 탓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가 밝힌 불법 행위의 내용은 당초 허가된 폭 3m의 작업로를 6에서 10m 폭으로 개설했고 1.7헥타르가량의 산림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 정부의 지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고 관련 부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사위가 활동을 마치면서 요구한 조치는 완전 복구와 부분 복구 두 가지 안이었고 이 가운데 여수시는 산림 경영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선에서 부분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전문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문을 구해 효율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6억여 원의 복구 비용으로 석달 동안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고 시의회와 시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훼손지는 정리가 됐지만 최근 내린 비에 절개지 두 곳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 3m의 작업로를 남겨둔 채 양옆으로 50cm가량 흙을 쌓아 올렸고 손가락 굵기의 어린 편백나무가 띄엄띄엄 심어졌습니다. 준공 이후에 다시 훼손될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복토를 더하더라도 더 큰 나무를 심어 복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 피해가 예견되는 이런 녹생토 부분, 이런 실라이딩이 난 부분들은 이 장마기간 이후에라도 보강해서 안전조치가 좀될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도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행정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견실한 복구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복구가 아닌 탓에 원상 회복은 안 됐지만 당초 허가된 동백숲 조성 사업은 앞으로 여수시가 챙겨야 할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1년여에 걸친 소미산 불법 훼손 논란은 천혜의 경관을 갖춘 해양 관광도시 여수시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